리딩 파워 완성편 10강의 1번 문제입니다. 크리스토퍼 워클링즈, 크리스토퍼 워클링의 What I Did, 여기까지가 그냥 책 제목이에요. 내가 했던 것 이라는 책은 is narrated인가요? 설명이 되어진대요. by a 6-year-old boy니까요. 6살짜리 소년의 관점에서 설명이 되어지죠. The story 이야기는요, opens, 열리다라는 게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With the boy, with가 기타 분사구문으로 목적어가 지금 목적격 보어 한 상태로 시작되는 겁니다. Sitting, 앉아있는 거예요. On the stairs, 계단에, at home, 집, 계단에 앉아있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요, with랑 또 목적어가 병렬로 걸린 거예요. In his hands는 그냥 부사고요. 손에 신발이 들려진 상태로요. 앉아있는 겁니다. While, 뭐하는 동안에요? 그의 아버지가 소리치고 있는 동안에요. At him, 그에게요. For, 뭐에 대해서 소리치죠? Taking so long, 너무 오래 걸리는 것에 관해서요. 뭐가 걸려요? Come down, 내려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아버지가 성화를 내시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근데 왜 빨리 오라고 했냐면요. They are, 그들은요. On their way, 도중이었어요. Out to the park이니까 공원을 가려는 중이었던 거죠. 빨리 체비를 맞춰야 공원을 가서 놀 수 있으니까요. 근데 what he discovered, what we discovered이니까 우리가 발견한 것이죠. By being immersed는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역할게요. Inside a boy's head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되겠죠. 아이의 머릿속으로 빠져들므로써니까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얘가 동사죠. is, that, er을 발견하게 돼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He is 단지 taking his time. 그의 시간을 갖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이는요. 뭐하지 않으려는, 뭐하려는 게 아니라, 아, 여기 그냥 부사죠. 부사. Not to annoy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but because 뭐 때문이었어요? 그가 in the process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느렸던 거죠. 무슨 과정이요? of conducting an intricate 복잡한 scientific 과학적 experiment 실험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렇죠? About 뭐에 관한 실험이냐? How, 어떻게 friction, 마찰이 operates,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마찰이 뭐하기 위해서 작동하죠? To prevent, 막기 위해서요. His backside, 그의 등을요. From, 여기선 등이 아니라 엉덩이 정도 되겠네요. Sliding down the stairs니까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가게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실험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아버지를 짜증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 그 상황이 made 만들었습니다. 내가 웃도록 만들었지만 이 그 상황은 또한 gave 줬어요. 간접 목적어인 나에게 An insight, 통찰력을 준 거죠. 아, 깨달음을 얻게 해준 거예요. Into my own 4-year-old son이니까요. 4살짜리 내 아들에 관한 통찰력도 얻게 된 거예요. 아, 내 아들도 나를 짜증나게 만들려고 집안을 해지르는 게 아니구나. 걔 입장에선 실험이구나.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보면 I suddenly understood. 나는 갑작스레 깨닫게 됐어요. That ER라는 문장을요. Many of his infuriating habits니까요. 많은 그의 짜증을 유발하는 습관들인데요. -를 습관 뭔지 부가 설명하고 있죠. such as, 뭐와 같은 습관이냐면 pouring his drinks, 그의 음료를 부어요. from A to B로 걸었겠죠. 근데 여기 into로 걸었네요. 한 잔에서 다른 잔으로 넣고 and back again, 그러니까 다시 다른 잔으로 옮겨 담는. 근데 뭐 하면서요, 종종 often making a huge mess니까 엄청난 엉망진창을 만들면서 자꾸 잔을 왔다 갔다 붓는 거예요, 음료수를. 그러한 짜증나는 습관들이 could well be similar. 꽤나, 그렇죠? well, 꽤나 비슷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비슷한 실험이었다라는 걸요. experiment. 어떤 실험? 내가
should probably encourage 아마 격려를 해야 되는 실험이네요. 여기 목적어 빠졌죠? rather than quash이니까요. 중단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이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럼 격려를 해줘야 돼요. 탐구, 호기심 탐구니까요. The novel, 그 소설은요, help to 도왔어요. 내가 인식하도록이요, 깨닫도록이요. 데디아를 인식하는 건데요. I was not making enough effort니까 충분한 노력을 드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아니면 깨닫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노력이요? 보면은 여기서 discover 발견하는 거였죠. What was going on in his head? 아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 그거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영화에서는 교훈이 뭐더라? 그 뭐 in his shoes 이거거든요. 그 신발 안으로 들어가 봐라. 그게 속담이라겠죠. 그래서 그렇게 속담으로도 보면 되고요. 어법 잡아드리고 변형 문제 잡아볼게요. 아, 뭐 예를 들어서 think it in his shoes, in her shoe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그의 입장에서 해보자. 여기서는 수동태 주의합시다. ing 되면 안 되고요. narrating이 아니고요. 이 부분 조심하세요. 목적어 뒤에 ing잖아요. 이거 sit 하면 안 되고요. while 뒤에, 이거 while은 during 되면 안 되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요. 이거 take 하면 안 되고요. 'because' 'of' 되면 안 됩니다. what 명사절이었거든요. that 되면은 안 되고요. 단수 동사는 여기 있어요. 얘요. are 되면은 안 돼요. 얘는 오히려 접속사 대시라 what 되면은 안 되고요.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앞에 not을 붙이는 거니까요. not to annoy 문제 될 거 없고요. 얘도 because니까 because of 되면 안 되죠.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 나와야 되니까 conducting, conduct 하면 안 되죠. how, 간접 의문문입니다. operates의 s가 빠져서 does 되면은 안 돼요. 사역동사요, made. 여기 to left 하면 안 됩니다. 접속사 대 what 되면은 안 되고요. infuriating, 능동으로 짜증을 유발하는 습관, ed 되면은 안 되고요. 동격 대신에요. 아, 목적격 관계되면서 여기 목적어 있었죠. 얘는 where 되면은 안 돼요. 준사역 동사 얘 to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생략된 것 뿐이에요. 투부정사 문제 될 거 없고요. to discover. 그럼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볼게요. 일단은 글의 순서부터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what we discover. 책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내가 그 소설을 읽으니까 웃겼어요. 내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소설이 교훈을 얻게 만들었다. 마지막 지문이 조금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도 좀 볼게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변형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나를 웃게 만들었지만 깨달음을 줬다. 앞에 소설 얘기 끝나고 나오는 지문이 돼야 되고요. 빈칸 문장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가요. 어딨냐면요. By being immersed inside the boy's head 부분 생각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하나만 잡아드리면요. 기타 분사 부분, with 명사, 그러니까 with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있었던 부분.
여기 여기까지만 봐주세요. 여기까지만.